3장입니다. 3장의 내용은 리얼 넘버와 레디컬에 가는 것입니다.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한번 우리가 예전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근거로 그러한 논리가 전개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리얼 넘버와 앱솔루트 밸류입니다. 리얼 넘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레셔널 넘버와 그리고 이레셔널 넘버를 합친 것입니다. 이레셔널 넘버라고 하는 것은 데시멀 넘버가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의 이런 자리들, 데시멀이죠. 이런 데시멀들이 반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숫자들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이레셔널한 넘버입니다. 레셔널한 넘버는 어떤 건가요? 레셔널은 예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레이쇼, 그렇죠? 레이쇼는 비율이잖아요. 비율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다 레셔널한 겁니다. 즉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7은 1분의 마이너스 7이고 4분의 5는 4분의 5고 그리고 또는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데시말이 지금 반복한다는 것을 이렇게 위에 바를 꺼놨죠. 2.154 그 다음에 54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54, 54, 54, 54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맨 마지막에 것만 이레셔널한 거고 앞에 세 개는 레셔널한 겁니다. 레셔널한 것과 이레셔널한 것을 합쳐서 우리는 리얼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inequality입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7이 5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한다면 x는 1과 같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만약 x가 우리가 이것이 정수다 라고 얘기하면 인티저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세트로 하나의 세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가 실수다 리얼 넘버라고 한다면 이 무수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대안, 세트 대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실수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 외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마이너스 2의 동그라미는 가운데가 비었고 5 위의 동그라미는 아예 새까맣게 채워져 있죠. 이것은 5를 포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는 포함하지 않는단 말이죠.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인터벌 노테이션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인터벌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지점 간의 간격,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표현, 그 인터벌이 되는, 기준이 되는 하나의 좌표를 포함할 때는 이렇게 브라켓, 앵글드 브라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랜세시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거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absolute value inequalities입니다. 절대값이죠. 여러 가지 우리 절대값을 했었습니다만은 x가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제로로 기준해서 이 x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제로에 더 가까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제로에 더 가깝고 플러스 3보다도 제로에 더 가까운 모든 것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지금 등호가 equal 기호가 빠져 있으니까 동그라미는 속이 빈 동그라미를 쓰게 되겠죠. x가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x의 값이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3 혹은 플러스 3보다 0에서 더 멀다 말입니다. 따라서 이 x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더 멀고 플러스 3보다 더 멀리 있는 모든 수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K, 지금 3입니다만 이 K가 네거티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계속 이게 파지티브한 숫자가 있었잖아요.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절대값 X가 네거티브인 어떤 수보다 더 작다고 하는 것은 그런 수는 존재하지가 않죠. 어떤 절대값도 음수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경우 절대값 X가 네거티브한 어떤 K값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모든 X는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니까 여기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네거티브한 어떤 수보다는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죠.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X, 그렇죠? X에 대해서 풀으라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거는 이제 X에 대해서 풀으라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A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의상 밑에 이제 X로 쓰고 있긴 한데 A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 맞죠. 이게 X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푸는 방식은 두 가지. 3a-1이 0보다 크거나 혹은 3a-1이 0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뭐뭐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3a-1은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있죠. 이것이 5보다 혹은 마이너스 5보다 더 0보다 가까운 실수라는 거죠. 전개하면 이와 같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계산기 부분 우리가 따로 할 거니까 빼놓고 계산기 외에 다른 부분들을 연습 문제들을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